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6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1.65% 상승, 나스닥 1.03%, 코스닥입니다. 1.03% 상승입니다. 자, 기관이 6,241억 매수해주면서 강하게 시장 코스피 끌어당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닥터K는 기조를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퍽 하고 갈 수 있다, 상승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근거는요, 해외 시장들이 양호하게 우상향 하는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고, 각국 정부들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는 것을 봤을 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만 크게 폭락하기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것이 주요한 지금이고요. 선물을 4천 계약 이상 외국인이 사주다가 막판에 확 매도를 해서 156계약 정도로 마무리 됐습니다만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주는 그런 모습에 시장은 양호하다. 연기금이 계속 매수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오늘 상승의 분석을 해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금요일날 휴장이었던 미국 시장, 물론 선물은 계속 운용이 됐습니다만 오늘 1.5%로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1.27% 상승. 자, 무엇보다도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랠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 상황 보시자면요, 5.71% 상승했습니다. 자, 니케이도 1.83%. 자, 홍콩을 한번 보자면요, 홍콩도 항생 상당히 강하게 4.20% 상승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홍콩 보안법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들 완전 불식하면서 최근에 중국의 지수, PM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전에 고점 부위까지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 여기 돌파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끊어놨습니다. 양호한 흐름이다. 거래량 확 터지면서 5.7% 상승, 이것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매우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1200원을 기점으로 밑으로 지금 쳐져 있으니까 1195원, 양호한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바이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0.7이니까 뭐 그렇게 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만 삼성전자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주 내내. 자, 올라갑니다. 그죠? 퍼펙트.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막 계속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 올라간 폭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충분히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효과 때문인지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 57,000원권까지 가서 밀린다면 조금 차익실현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탄다면 그대로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적당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30만원 인근에서 매수하면 매수 포인트 충분히 가능하고 33만원의 박스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5일선 내지는 21선 이탈하는지 여부, 30만원 지킨지 여부 확인하시고, 시장이 랠리한다면 뭐 못 갈 거 없겠죠. 셀트리온도 관심권에 충분히 둘 필요 있다. 30만원권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힘떨어진 게 느껴져요. 21선 이탈하는 모양 놓는다면 별로 좋지 않고요. 10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10만원 정도 오면 셀트리온의 30만원 권역처럼 10만원은 상당히 강력한 저항을 돌파한 권역이니까
셀티는 헬스케어는 신규 매수는 10만원권에서 한번 노려보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2차전지도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자, LG화학도 21인근에서 매수하니 뭐 이틀 정도 쉬고 있습니다만 내일 순고르기 다른 쪽에 강하게 갔던 부분 조금 나오고 2차전지 바톤 터치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SDI도 전고점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오늘도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시소프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 상당히 강세 보이는데요. 네이버 1.4% 상승, 카카오 자 여기 앞전 전고점도 돌파하는 시도 나오면서 이틀 3일째 강하게 자 다들 21권역에서 들어갔다면 별 무리 없겠죠. 자, NC소프트 계속 랠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100만원이 코앞입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여기 상승하고 눌려준 여기 매수 포인트인데 뭐 의견 제시 안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죠. 이런 포인트 잘 한번 익혀놓으십시오. 이런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완전 맥점이에요. 자, KMW 오늘 5G가 조금 그냥 뭐 그만한 정도인데 이것도 21인근이니까 시장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온다면 충분히 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슈프리마도 은근슬쩍 슬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 오늘도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한 번 더 강하게 순환매 들어온다면 치고 올라간다면 38,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35,000원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게 필 받으면 한 번씩 가거든요. 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볼 필요 있겠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매수 단가 인근에서 그냥 적당히 숨고르기 양상인데요. 자, 결제 관련 주들 먼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먼저 좀 조정을 받고 적당히 돌려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순환매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규 편입은요 현대건설을 편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제법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한남 3구 재개발 쪽에 시행사로 선정이 된 부분 그리고 SOC 내지는 추경 예산 집행에 따라서 건설적으로 한번 또 매수세 들어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이니까 현대건설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기존의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 엔시소프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요. 중국 면세점 관련 화장품 쪽 약간 주춤하고 자동차가 또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현대모비스가 가장 괜찮은 모습이고 자동차 부품단들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이오는 오늘 조금 조정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고점 인근인 2200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박스권 이루고 있던 부분 상단까지 왔는데 볼린저 밴드의 저항권 그러니까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숨고르기 한번 나올 것인지는 오늘 미국 시장이 추가로 더 상승한지 여부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다만 중국이 강하게 올라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시장 경기 부양을 하면서 주식시장 끌어당기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조정 받는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하면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일 기관 외국인이 만약에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린다면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조정은 가볍게 받고 상승 내지는 돌파는 강하게 그렇게 간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